신나는 토요일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공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디플루스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 네, 있으시구나. 네, 오늘은 또 특별히
못 보셨던 무대를 또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Radiohead라는 밴드의 Creep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아프지 않아
신나는 분위기로 좀 저희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생일이신 분이 계시대요. 마치 내 생일인 것처럼 여러분들 같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성님 어디 계실까요? 네, 오늘 생일이십니다. 박수! 임채인님! 네, 오늘 여기 임채인님 생일이시죠? 아, 여기 계시군요. 아, 임채인님.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노소현님! 아, 네, 반갑습니다. 박소연님. 아, 선생님. 마지막으로, 유지양님. 유지양님. 아, 네. 오늘 이거 뭐, 오늘 돌잔치 날인가요? 다 생일이야. 돌잔치도 아니고, 오늘 생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다 같이 빵발에 들려드릴 건데요. 내 생일인 것처럼 다 같이 크게 즐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et's go.
즐거운 추억거리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곡 연주곡으로 한 곡 이어갈 건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 한 곡인데 굉장히 시계를 기울여가지고 하는 곡이기도 한데요. 연주곡 한 곡 듣고 저희는 다시 또 무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다음에 오실 때 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어서 이제 다음 곡은 좀 분위기 이어서 좀 신나는 곡을 할 건데요. 저희가 메린 블루스라는 밴드이잖아요. 이번 곡은 딴따라 블루스라는 곡이에요. 혹시 이 곡 아시는 분 있나요? 잘 모르시죠? 예, 그 박진영이 부른 노래이고요. 딴따라 블루스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Let's go!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말은 그만하고 마지막 곡, 저희 마지막 곡이고요. 마지막 곡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목소리 들으면 생각나는 분 임재범님의 이 밤이 지나면이라는 곡 들려드리면서 저희 매니플러스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let's go. 이 밤이 지나
같은 앵콜. 저희가 이제 공연 시간 지나게 됐는데 앵콜 안 들고 한 곡도 더 들려드리고 갈 건데요. 저희 이번 앵콜곡은 저희 노래예요. 저희 색소포니스트가 작사 작곡한 저희 웨딩블루스의 노래이고요. 저희 노래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해주실 수 있죠? 예스. 자, 그러면 제가 0칼로리 블루스 하면 여러분들이 맛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맛있으면 해주셔야 되는데 할 수 있나요? 네! 못할 것 같아요. 연습 좀 잠깐 하자. 시간 없어도. 0칼로리 블루스 0칼로리 블루스 Let's go!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감사합니다.